보자. 어, x의 3배에서 7을 뺀 수까지. x의 3배에서 7을 뺀 수, 8 초과이다. 자, 초과라는 거는 서술 부분인데, 뭐, 크다라는 얘기지. 네. 주어가 누구야? 능자, 능자 앞에 있는 거 있지? 능자 네. 앞에 있는 거. 얘겠지, 얘. 얘지, 얘. 네. 얘가 8보다 어떻게? 크다. 더 크다라는 얘기지. 이해 가냐, 안 가냐? 한 개 x1인 큐브 4개의 가격은 2,000원 미만이다 라고 얘기했지. 네. 한 개 x1인 큐브 4개라 그랬으니까 총 금액은 4x1이지. 네. 근데 이 총 가격이 얼마? 2,000원. 얘가 2,000원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. 그지나 이해가? 시속 2km로 x 시간 동안 걸은 거리는 13km 이하이다. 거리. 시속 2km로 x 시간 동안 갔대. 거리는 어떻게 구해?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. 그럼 어떻게 나와버려? 2 x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고 이것이 얼마? 13, 2, 4가 나온다 이게. 알겠습니까? 네.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이 둘레. 정삼각형이 뭐예요? 정삼각형이 뭐예요? 세 변의 길이가 어떻게 다 똑같은 걸 정삼각형이라 하잖아. 네. 그 둘레는 뭐예요? 3, x죠. 27보다 어쩌다? 더 크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. 가로의 길이가 x 플러스 3, 세로의 길이가 x인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얘기했잖아. 넓이가 이상 뭐가? 얘랑 얘랑 곱한 넓이 가! 얘 이상이라고. 구조곱하면 어떻게 되어있어? 아, 반대로 되어있죠. 단면판. 오케이. 이해가 한가? 그 다음